알겠습니다. 그럼 여권으로 그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권은 지금 이제 내일이죠. 내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연기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당대표는 그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. 그러니까 그 이 지금 흥행을 위한 경선으로 그 이 가기 위해서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주장하는 경선 연기파들에 대해서 상당한 사유가 못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대목에서 그 이재명과 반이재명 이게 상당히 굵어졌어요. 이렇게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아마 내일 그 결론이 아마 경선 연기 불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. 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는 일종의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경선 연기해본들 두 달 연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판세가 바뀌느냐.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연기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서도 좀 상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.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명분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당내 이 지금 선거라는 그 당내 선거의 특수상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 그 1등으로 독주세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완전 이재명 대망론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치적인 포용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본인 말대로 진짜 뭐 2개월 뒤에도 어차피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투도 서 이기고 전투는 지더라도 아니 전투도 지는 것도 아니죠. 어떻게 보면 본인이 흔쾌히 양보해버리면 전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경선 자체에서 더 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상당히 이재명 독주세를 대망론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저로의 찬스를 스스로 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그러니까 지금 내일 지금 경선이 예정대로 그러니까 9월달 선출되는 것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후유증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. 그 정치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친문과의 갈등인데요. 친문과의 갈등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경기도의사 선거 때 그때 치열하지 않았습니까? 뭐 법적 소송까지 갈 정도였는데 그 정치적 앙금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그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선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힘을 결집하는데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경선 연결하는 부분은 좀 더 이재명 쪽에서는 통 크게 좀 가감하게 적극적으로 깨는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네, 우리 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그 사실은 청와대에서 경선 연기로는 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친문 범친문에 속하는 이낙연, 정세균 그리고 이제 뭐 김두관부터 시작해서 이광재 등이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어쨌든 현재 우세 국면을 이대로 굳히려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송영길은 이재명 편을 드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. 근데 저는 그 경선 연기가 결정되면 사실상 이재명이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로서 탈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문제는 경선 연기가 중점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를 제거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그 지금 이 대선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는 것, 개헌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배경이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. 그 두 달 연기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. 가면 갈수록 뭐 대세론이 있다면 더 강해지겠죠. 그래서 두 달 연기는 연기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최근에 보면 그 부동산 투기로 그 지금 권익위 해가지고 지금 출당한 12명 일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더라고요. 김경엽 의원 등 보면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어쨌든 경선 연기 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뭔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게 없이 자연스럽게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여권 내부에 지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사단이 좀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
우리 홍익 소장님 여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여론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런 사실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기법상 저기 그 공론 여론조사 같은 게 시간이 있다면 이런 걸 두고서 공론 여론조사를 정치권에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.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뭐 당원 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찬반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아마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것이 높게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찬반 지자 주자들 간에 그 어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강행해야 된다는 사람,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예정대로 해야 된다. 반면 늦추자는 그 주자들은 이런 이유로 늦추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국민이나 지금 이 당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응답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 비율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로 보니까 우리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예정대로 하자는 의견이 지금 높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낙연, 정세균 후보 특히 그동안 이렇게 이 전체 대선 주자 1위로 쭉 있다가 이게 작년 말부터 흔들리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2위로 이렇게 여권 2위로 이 내려앉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지지세가 회복하고 있다. 상당히 또 이렇게 이 자신감도 좀 있어 하더라고요.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낙연, 정세균 후보 두 사람을 저는 엮어서 보고 싶은데 네. 저는 사실 그 이낙연 후보가 반등할 가능성은 뭐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. 그러니까 경선을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합리적인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,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있다. 그리고 또 대선 후보라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의 결정적인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, 국민들하니까, 이건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지금 본선 가서도 상당히 하는 게, 지금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하고의 차별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그러면 지금 국민적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강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거나 어쨌든 뭐 문재인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버틸 만한 그러니까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다른 그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지율 갖고는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드러나지 않는 후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2의 문재인처럼 보이는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.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왜 이야기했던 박근혜, 이명박에 대한 사면론 그 부분을 결국은 본인이 판단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렸잖아요.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권 주자로서는 결정적인 그것을 저는 하나의 패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면론 자체는 그러면 내가 주장한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원들이 요구하지 않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원을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론을 끌어가는 것이 이 대권 주자의 한 모습인데 뭔가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그러니까 친문에 대해서 좀 영합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장유수 발언.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 현상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꼰대처럼 비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뭡니까 뭐 힙합 바지 입고 뭐 이 가죽 모자 쓰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죠.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낙연 정세균의 반등을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최근에 그 출마한 추미애가 바로 뭐 어떤 조사에서는 3위, 4위까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본인이 끔잡는 매다.
강력한 윤석열 공격수가 되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그 역풍도 불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. 추미애 후보. 예. 예. 제가 봤을 때 그 추미애는 이제 이 조국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기문 지지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요.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제가 좀 우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경선 연기하고 관련해서 연기를 갖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네. 이재명 편에서도 말고 네. 추미애가 뭐 그 당 대표까지 했던 백전노장인데 그런 어떤 성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이재명 쪽에 좀 줄을 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요. 본인도 뭐 본인이 대선에 당선될 거라고 출마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가다가 왕을 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그렇게 보면 추미애가 지금 대기문의 지지를 받으면서 줄은 또 이재명 편에 선 것이라면 이건 조금은 이 서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 추미애의 지지가 유지가 되겠는가? 저는 별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걸 보면서. 예, 홍일선 그 지금 현재대로 확정을 하면 이제 예비 경선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분이 이제 본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 본 경선에 나서게 되는데 지금 거기서 김두관, 이강재, 최문선, 양승조, 박용진 뭐 이런 분들이 그 마지막 자리를 한두 자리를 갖다 하지 않나 이런데 어떻습니까?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 지금 다들 뭐 1% 내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당원 경선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5-5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조사를 갖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심하고 민심이 따로 노는 것보다도 이게 결국 당심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는 딸려가는 경향이 민심 쪽으로 결국은 민심이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거기 권리당원들, 당심은 보면은 민심하고는 별건으로 자기네들의 주관적 판단이 명확한 이 당원들이어서 과연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갈지는 내가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당 이 경선에서 이 국민 여론조사로 지금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은 순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. 국민 여론조사 전체로 볼 수 있는 순위가 있고 아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국민 여론조사보다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하면은 이 지지율이 특정 저기 후보들한테로 더 이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.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현재 국민 전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놓고서 한 네 후보가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인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놓고 본다면은 한 네 명 정도까지가 좀 안정권인 것 같고 나머지 이 다섯 명이 두 자리를 놓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구도예요. 예. 지금 박용진 의원 이야기 예, 나가셨어요. 그런데 예. 저는 사실 이 박용진 변수가 이번에 저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용진이 이준석 바람과 함께 상당히 좀 깜짝 그 조금 이 상승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그 이 여당의 지금 경선 자체가요. 대선 경선이 결선 투표제입니다. 예, 결선, 네, 결선 투표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박용진이 2위를 갈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낙연, 정세균 두 사람이 일종의 친문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2위를 차지 못할 경우에 이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힘을 받지 못 추미애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이 그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박용진이 이 그룹으로 뛰어오르는 순간에는 저는 뭐 이 2002년도에 높은 것 같은 그런 바람도 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
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. 문제는 이 그때 친문들이 과연 그러면 이 박용진을 어떻게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,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, 만약에 아 좋아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박용진이 낫지 이렇게 해서 이를 만약에 딱 갖고 가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결선 투표 양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투명할 수도 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박용진 의원이 과연 박용진 후보가 얼마만큼 이 그룹 안으로까지 빨리 어느 순간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, 그게 상당히 관건이다 생각이 들고, 나름대로 박용진이 그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자기 나름대로 이 박용진 정치는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삼성 제격수 넘어서 유치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느 정치인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저는 이준석 바람과 맞물리면서 아, 이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바람만 타면 저는 이 박용진이 일을 하는 순간 그때 친문과의 친문의 생각이 결합되면 상당히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각 당의 대통령 경선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이 개혁 과제로서 결선 투표제인데 네. 대선에서는 아직 채택이 안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 그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어느 1위 후보가 50%를 넘지 못할 때는 1, 2 후보에서 결선 투표를 네.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박영진 후보가 이번에 경선 연기와 연기 반대 입장에서 좀 연기 반대 입장에 일찍부터 섰잖아요. 그렇죠. 나름대로 자기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. 예, 예. 예. 원칙도 그래서, 갖고 있고. 그래서 그, 이, 저는 한편으로는 그 일관성은 효과는 냈지만, 네. 그 다음에 그 결선 투표에서 이 표를 갖다가 합종 연행하는 데는 상당히 또 좀 이렇게. 아, 그러니까 그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예비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 경선이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는 아마 합종 연행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이 정책에 대한 연대라든지 세력 연대 이런 움직임들이 아마 우리 경선에서 못 봤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. 그 뭐 일부에서는 데스 게임, 네, 데스 매치, 네, 예를 들면 한 사람씩 네, 한 사람씩 달라 미국 프리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네, 이런 어떤 모습과 요 결선 투표자 결합된다면은 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역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뭐 내일 아마 그 민주당은 대선 경선 기획단이 그 안을 가지고서 그걸 검토해서 역동성이 있다면은 굳이 경선 연기 필요 없다 이렇게 아마 두드릴 모양인데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.